안녕하세요. 바다 앞에 따뜻한 신혼집을 꾸린 김경수, 임영은 부부입니다.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부부는 떠나기 가장 좋은 곳 인천, 그 중에서도 하늘과 바다가 가장 가까운 곳 하늘도시 영종도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언제나 여행을 떠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은 저희 부부, 현관부터 카페 분위기를 연출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양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짠! 이제부터 저희 집 함께 구경하실까요?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빌이에요. 꼭 열기구를 타고 바다 위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죠? 이렇게 라탄으로 짜여진 소품과 나무 소품들이 바다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만의 아늑한 홈카페를 만들어주는 원목 식탁은 한샘요로 601 뉴트럴 식탁이에요. 하얀 라운드 상판과 나무다리가 부엌의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이곳에 앉아 남편과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면 카페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해요. 저만의 바다 카페는 이제 저의 소소한 취미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작은 테라스를 바라보면 저 멀리 인천대교가 보여요. 호텔 분위기의 침실을 만들고 싶어 간접 조명과 협탁이 함께 있는 한샘유로 501 침대를 선택했어요. 그 위에 높은 매트리스를 올리니 호텔 분위기가 제법 나죠? 이렇게 침대 위에 있는 간접 등을 켜면 더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난답니다. 침대 앞 공간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보았어요. 안방 안쪽에는 이렇게 작은 옷방이 있어요. 옷방 안의 수납장은 손잡이만 골드로 교체해서 간이 화장대를 만들었어요. 남편만의 공간 곳곳에는 남편이 그린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온듯 편안하게 쉬고 갈수 있도록 구름 모양의 스탠드 조명과 따뜻한 이불만으로 아늑한 손님 방이 완성되었습니다.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스케줄 근무로 일하다 보니 여행을 떠나 있는 날도 집에 하루 종일 머무는 날들도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집에서도 여행 온 기분으로 여행하듯이 살아가고 싶었어요.